안녕하십니까. 네. 예, 농내장 TV 김미진, 황영훈입니다. 예, 개인별 맞춤 농내장 전략 시리즈 오늘 8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내장 진행 평가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개인별 맞춤 농내장 전략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농내장 종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안압을 비롯한 위험 요인들, 그다음에 시야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까지 이제 초기 말기 어떻게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뭘 저 자세히 봐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티 트렌드. 그래서 농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이제 점점 변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내장은 시신경이 점진적으로 손상이 진행되는 병인데요. 농내장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니뭐니 해도 이제 높은 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혈류나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신경이 점차 악화되고 약화되고 시야 결손이 점점 진행하게 됩니다. 시신경 결손 질환이기 때문에 시신경이 이제 나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농내장을 확인할 때는 결국 시신경 상태를 보게 되고요. 시신경 중에서도 이제 이 눈의 시신경에 여러 섬유들이 모여드는 시신경 유두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부의 예, 주변부의 망막 신경 섬유층에 어떤 농내장 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소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소견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검진으로 황반부 신경절 세포를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농내장의 이제 정도나 진행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씩 그 시신경 유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살펴보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농내장에서 시신경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신경 유두는 여기 농내장 발생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시신경 유두 자체는 특징적으로 약간 도넛처럼 주변부의 색깔 진한 부분이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원형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근시가 있거나 시신경 성성부전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딱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시신경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시신경이 있고 그 안쪽으로 안에 하얀 부분처럼 보이는 이제 좀 세포가 빈자리 그리고 주변부의 이 색깔이 좀 진해 보이는 시신경 유두태 부위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눈에서 농내장 변화가 생기게 되면 시신경 유두태가 얇아져서 안쪽 하얀 부분이 넓어 보이는 형태로 점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 말기 농내장이 되면 유두태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식으로 안에가 굉장히 하얗게만 보이는 그런 말기 농내장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신경 자체의 형태에서 이 시신경 유두태의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농내장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막 신경 섬유층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정상 사진을 보면 말기 농내장에 비해서 뭔가 색깔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저 정상 사진은 더 하얗게 보이고 말기 농내장 사진은 좀 더 선명도가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좀 검게 보이는지를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혈관 주변으로 하얀 선들이 있어서 저 부분이 있을 때 정상에서 있을 때는 하얗게 보이고 저게 없어지면 다음 사진처럼 더 검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얀 선이 지금 사진에서 어느 정도 좀 관찰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옥수수 수염 뿌리처럼 하얀 조직으로 이렇게 긴 선들이 좀 몰려 있는 것을 처음에 정상에서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결국은 이 혈관 주변에 두툼하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도 평면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 다음 사진처럼 이 두께를 정말 정보를 이게 얼마나 높이 쌓여 있는지 높낮이를 재가면서 이게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저렇게 노랗고 빨간색 정보로 돼 있는 거는 이 높이가 높을 때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건강한 세포가 충분히 있을 때 또 그 부분의 높이를 이 숫자 정보로 뭐 여기 보면 10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높이로 충분히 있다를 보여주는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말기 농내장 때 보면 아예 뭐 높낮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세포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높이가 얼만큼 떨어졌다 숫자를 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내장일 때 손상되는 세포가 이제 우리 신경세포이기 때문에요. 신경세포는 구조 자체가 그 몸통이랑 그 축삭이라는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금 김민진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옥수수 수염 같은 부분은 이제 그 축삭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몸통은 대부분 이제 황반부에 모여져 있는 신경절 세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전체를 그림을 다 보려면은 그 축삭도 중요하지만 머리 부분, 몸통 부분인 신경절세포도 같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절세포는 대개는 황반부 주변에 모여 있어서 이렇게 황반 주변으로 해서 모여 있고요. 색깔은 OCT가 임의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께가 충분하면은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오고 두께가 감소할수록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게 돼 있어서 보면은 녹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란색 그리고 약간 이제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점점 이제 신경세포가 없어지면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보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정량적으로도 몇 퍼센트 정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면 여기 시신경 뉴주태가 물론 이 사진은 이제 아주 컬러 사진이 아니어서 정보가 좀 애매하지만 네, 태 네. 변화도 좀 같이 보이죠. 그래서 네,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진행 여부를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시야 감사 같은 경우는 이 정상 시야와 말기 녹내장 시야 보면 이렇게 하나는 막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하나는 까맣게 보이니까 실제 말기면 이렇게 깜깜하게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각 지점 시야 검사라는 거는 예, 시력 검사와 다르게 각 이 주변부 시야의 기능을 또 다 일일이 매기는 거라서 중심 시력과 각 주변부 시야의 시력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심 시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황반부의 가장 딱 센터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기능이 제일 좋고요. 주변부로 갈수록 기능은 좀 떨어집니다. 각 지점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게 되고 중심부가 가장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중심부가 가장 기능이 좋고 섬 형태로 주변부로 이제 이 시기능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는데 그 각 지점에 이제 세포가 얼마나 기능을 잘 하는지 시야 검사에서는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잘 볼 수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세세한 것만 조금 잘 못 보는 상태라서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시야 검사할 때 어떤 지점에 기능이 얼만큼 낮더라 이렇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말기쯤 되면은 사실 저렇게 깜깜하게 표시되는 분들은 중심 시력이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일부 가운데는 보이더라도 주변부는 아예 이렇게 뭐가 가까이 올 때까지 잘 못 느낀다든지 어둡게 느낀다든지 우리 비 올 때 확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식의 어두운 시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기와 정상을 비교해 놨지만 그 안에는 이제 변화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시야 결손 진행 누가 봐도 뭔가 진행되는 느낌의 그 까만 영역이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녹내장 때는 그 망막 시신경 변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주변부부터 쭉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세포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특징적인 진행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커브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활 모양으로 간다 그래서 궁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궁상 함정. 활 모양 함정.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주변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연결 활 모양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안쪽으로 조금씩 더 진행을 해오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양상이 되겠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서 중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위쪽만 있다든지 아래쪽만 있다든지 거의 위가 다 안 보일 때까지 아래는 멀쩡한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진행하는 양상이나 이런 부분 속도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10년 넘게 쭉 계속 본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시야 검사를 계속 반복해서 몇 달마다 했는데 나름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나빠진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시간 순서가 맞나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거 없어지고 그죠. 맞아요. 이거 시간 순서 맞나요? 이게 이게 먼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가고 이어서 이렇게 쭉 가는 게 맞아서요. 시야 검사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할 때마다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그냥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거는 색깔이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늘어났나 하는 건데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요. 보면은 뒤에는 오히려 어두운 부분이 줄었다가 그죠? 다시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은 점점 이 자리가 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래쪽도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야 검사는 판독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나빠진 건지 변동 때문인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앞에 몇 번과 뒤에 몇 번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전반적인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검사를 많이 모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다음에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는데 색깔이 어느 정도 변하는 거를 진짜 나빠졌다고 봐야 할지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학회에서도 나와 있고 뭐 학술지에서도 권고하고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 실제로 보면은 선생님들마다 또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칼같이 자를 수 있는 기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각자 보다 보면은 약간 그 느낌이 와요.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녹내장에서 이 부위가 이 정도 변하면은 요건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기준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방법은 이제 요 색깔이 변하는 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이 그 영향을 주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비에서 다른 기준들도 제시를 하죠. 이렇게 까만 점으로 나타나 있는 거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에 비해서 얼마나 기능이 떨어져 있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워낙 안 좋았던 자리가 나빠지고 있는 건지 그걸로는 맞아요.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판독하기 편하게 도와주려고 GPA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서요. 알아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장비 자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예전보다 나빠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판단하는 그 변동치를 벗어나면 보여주는 건데 절대적이지는 않아서 역시나 이제 기계가 표현하는 그 수치를 우리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적용할지 말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저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세모 위치도 계속 똑같이 나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변동인 네. 건지 진짜 진행인 건지는 다른 검사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압력이랑 네, 눈에 임상적인 맞아요. 정보를 다 종합해서 진짜 진행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그림을 보고 각 지점에서 변화가 있나 없나를 볼 때는 그게 좋은데 좀 더 큰 그림을 뭔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거는 각 지점을 보는 그 이벤트 베이스로 본 거예요. 이건 이제 트렌드를 쭉 보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MD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전체 성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몇 년 지나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점점점 까만 점이 점점 밑으로 시간 지날수록 내려가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점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랑 그 변하는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연간 몇 점이 떨어지는지 그 이제 일반 노화 속도에 맞춰 가는 건지 예, 이분이 좀 보통의 녹내장 뭐 질환에 예, 갖고 계신 분보다 굉장히 빠른 진행인 건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맞아요. 수치적인 정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민 데비에이션 값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주얼 필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네. 비슷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이 저 각각의 지점들이 다 시야 검사에서 나오는 그 결과 값이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아까 막 거의 10년 보셨다고 하신 환자들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아, 한 세 번 하신 분이 저 진행 속도가 어떤가요? 그러면 아직은 그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봤다 하는 경우에는 시야 검사 결과가 그래도 한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는 보통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는지 좀
빨리 가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한 뭐 1년도 안 보신 분 시야 검사가 두세 개밖에 없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시야 검사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사진은 아까 이제 너무 극단적인 경우만 보여드려서 그건 누가 봐도 이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저희는 보면은 딱 보여요. 아 저기가 변했구나 하는데 아마 이게 좀 눈에 쏙 들어오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래쪽이 보면은 시신경 섬유가 이렇게 하얗게 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여기 사진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때 한계점은 아주 미세한 변화는 놓칠 수 있다는 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나빠진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얼마나 나빠졌나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이게 평면 정보니까 그렇죠? 입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요새는 OCT라는 검사를 같이 하죠. 그래서 이걸 OCT로 보면은 느낌이 좀 훨씬 달라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시간 순차대로 붙여놓은 거고요. 아래쪽이 신경 섬유가 원래 있던 자리는 노란색이었는데 여기서 뭐 여기가 확 변했네요. 그죠? 네. 색깔이 이제 파란색 부분이 나타나기 네. 시작하고 위쪽처럼 보여야 되는 건데 아래에는 지금 없어서 맞아요. 저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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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괜찮은데 네. 이렇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옆으로 더 넓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양상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와이드닝, 넓어지는 거. 네. 두 번째는 디프닝. 네. 원래 있던 자리가 색깔이 더 이제 파랗게 변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새로 생기는 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잘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절 세포, 그러니까 신경 세포의 몸통을 봤을 때도 잘 보이죠. 요 자리가 원래는 노란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도 여기서 이 사이에 뭔가 많이 나빠졌네요. 네, 그죠? 파먹은 것처럼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면서 점점 변하는 거를 색깔로 보면 훨씬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OCT를 항상 같이 보게 되죠.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참고치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보는 건데 역시나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얇아져 있는 부분을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그 색깔 있는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는 네. 거는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앞에 봤던 그 노란, 파란색이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도 혹시나 또 헷갈릴까 봐 또 나름 이제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벗어나면은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요것도 GPA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보면 아까 그 자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노란색으로 나왔다가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나빠졌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근데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본인 녹내장이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내고 결과를 이렇게 보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검사를 복사해서 받아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그 프로그램 장비의 뷰어를 통해서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검사에서 이런 정보가 보통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나는 여지껏 내가 검사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진은 본 적이 없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이제 평소에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 차트에서 보기나 이렇게 그는 좀 어려운 장비입니다. 네. 네. 없는 병원도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자료가 좀 쌓이고 나면은 또 전반적인 이제 기울기를 볼 수 있는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다 감안해서 네. 판독을 해야 돼요. 시야 검사에 있는 그런 점수랑 그다음에 이제 OCT에 있는 각 지점의 이 높이 정보, 그러니까 두께 정보를 가지고 다 각 정보를 다 이렇게 그래프로 얻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모양이 변하는지랑 기능이 떨어지는지랑 뭐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행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연구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뭔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죠? 같은 네. 사람도 같은 시기 언제나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어느 지점을 보느냐에 따르고 녹내장의 그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고 너무 달라가지고 어떻게 판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 하나씩 논문으로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바퀴는 안 해놓으셔 모르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쓴 겁니다. 너무 부각이 안 됐어요. 아, 그냥 네. 뭐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건 아니라서요. 여기 네. 조그맣게 아주 보이지 않게 써있네요. 네. 이건 이제 그때 호주 뉴질랜드 안과학회 발표했던 건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예를 들면은 같은 사람인데 요 황반부가 먼저 진행이 감지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망막신경 섬유층이 먼저 감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먼저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기울기 점에서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이 생기는 위치 황반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 다음에 녹내장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타고난 사람마다 그 배치가 좀 달라서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미리 알기는 쉽지 않고 그건 저희가 이제 판독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검사가 왜 이렇게 많나요? 하시는 데 대한 대답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 나빠질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촘촘하게 보려면은 아무래도 검사를 더 많이 자주 하는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1년 뒤에 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한테도 대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초기 변화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맞죠? 네. 근데 제가 사실 논문 썼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OCT 이렇게 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였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그만큼 판독을 조심해야 되고 또 장비가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이 케이스는 그런 면에서 제가 또 발표했던 다른 논문인데요. 보면은 사진에서는 누가 봐도 나빠지고 있는데 OCT는 여기서 보면은 나빠진지 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CT만 보고 OCT가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검사할 때 보면 항상 사진이랑 OCT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놓치려면은 사진도 찍어야 되고 OCT도 찍어야 되고 시야 검사도 해야 되고 OCT를 볼 때도 여기 망막신경 섬유층도 봐야 되고 시신경 유두도 봐야 되고 황반부 신경절 세포도 봐야 돼서 점점 볼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검사가 많으면 저희가 이 환자분들 보기 전에 검사 막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네,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네. 봐야 치료 성적이나 이제 치료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검사를 좀 신경 써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영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했던 건데요. 아까 이제 그 GPA라는 프로그램을 장비가 가지고 있어서 친절하게 색깔로 보여줘서 나빠지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조심합시다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베이스라니까 처음 기본이 되는 자료를 뭐로 하냐에 따라서 기계가 판독하는 게 너무 달라져요. 같은 사람 검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 이때 두 번의 검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바로 다음번부터 이 자리가 나빠졌다는 거를 기계가 잘 찾아내는데 이때 두 번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빠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 번 할 텐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장비가 뭐 잘못하거나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 그 병 자체가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같은 속도로 일직선으로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한계점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판독할 때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키도 같은 날 돼도 똑같은 수치가 안 나오는 것처럼 네. 어떤 이런 숫자적인 거는 이제 측정 오차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측정 오차나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이 변동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따져가지고 진짜 진행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녹내장 진행 판단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일단 이렇게 진행 여부를 보려면 처음에 기초적인 내 정보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시야 검사 같은 경우는 같은 날에도 똑같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좀 기복이 있는 결과값을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촘촘하게 내 기본 자료, 내 치료 전에 어느 정도 안 좋았는지가 있어야 정말 진행인 건지를 놓치지 않고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충분히 내 눈에 그 치료 전 상태를 잘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같은 속도로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안전해 보일 때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않고 검사를 좀 촘촘하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진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내장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부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서는 어떤 검사 위주로 보게 되고 조금 다 제각기 저희가 이제 좀 이 검사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행 판단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큰 그림 보기. 지난번에 제가 논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무원여 필유군이라고.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 심리적으로 사람이 좀 우울하거나 걱정이 되면은 가까이밖에 못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울할 때 제일 나타나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멀리 내다보는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대요. 불안할 때도 그렇죠. 환자분들은 워낙 맞아요. 또 불안하시니까 불안할 때 이제 좀 더 반대로 또 기분이 있죠. 너무 좋으면 가까이를 잘 못 본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봐세요. 안압이 이번에 15였는데 16, 17, 18, 19, 20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와 이거 안압이 계속 오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까이 봤을 땐 그런데 멀리 보면은 이렇잖아요.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큰 그림 봤을 때는 전혀 나빠진 게 아닌데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나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어서 특히나 이제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막 작은 데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나빠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까 봤던 그 그래프가 편의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빠지지 않죠. 당장 이 점을 보더라도 점의 높이를 보면은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중간에 나빠졌는데 보면은 일정한 속도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계단식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한번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가다가 또 한번 뚝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년에 몇 데시벨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커브를 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빠질 때도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 확 나빠지는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사실 저희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서 제가 넣었는데요. 네.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뒤에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앞에 있었던 일이 꼭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때 여기에 비해서 나빠져서 녹내장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나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생각을 나빠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오히려. 나빠진 건 맞긴 한데 네, 더 나빠졌는데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하는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녹내장 수술하고 진행한 거 맞죠.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네네. 맞고 수술했는데도 나빠졌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맞는 말인데 네.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거는 사실 아닐 경우가 더 많긴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거냐. 그러니까요. 물음표 안 했으면. 아마 안 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더 나빠졌을 텐데. 그나마 수술해서 그래도 이 정도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나빠졌으니까 네. 수술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네. 거고 이거는 꼭 녹내장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녹내장이 생긴 분들 보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원인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 생겼는지부터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맞죠. 시간적으로는 선후관계가 맞는데 그게 그것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면을 항상 생각을 하고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사실 녹내장 수술이라는 게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같은 거는 이제 백내장을 없애서 질환을 없애는 수술인데 녹내장 수술은 녹내장을 없애는 수술이 아니고 녹내장 때 이제 안압 조절이 약이나 다른 치료로 좀 충분하지 않을 때 수술로 이제 눈에 방수 유출을 시켜가지고 막히는 길을 이제 뭐 만들거나 삽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압력을 낮추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아마 압력이 높아서 수술까지 결정을 하게 됐고 수술하고 압력이 당연히 수술 효과가 좋으면 떨어졌을 텐데요. 근데 이제 높았던 기간 안에 손상됐던 세포들이 즉각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제 비유를 하면 약간 이게 태풍이 불었을 때 시들시들 이렇게 꺾여 있던 뭐 식물들이 나중에 지나면 죽어버리기도 하고 좀 일부는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이 너무 높았던 기간 안에 이 압력에 의해서 시세포가 이제 손상이 입은 것 중에서 지나고 압력이 이미 다 조절이 됐는데도 뒤늦게 지연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기능이 어느 정도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꾸준히 조금 계속 나빠지는 식으로 관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한기망정에 이제 빨리 맞아요. 그래도 안압을 낮춰서 여기서 멈췄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했는데도 나쁘고 왜 했지 이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치료에는 이제 그런 지연 손상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들으시면 느낌이 별로 안 오실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막 말이 많고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조심해야 된다 얘기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고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논문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시야 검사 쭉 보여주고는 안과 선생님들 몇 명 앉혀놓고 나빠졌는지 아닌지 판정해보세요 해서 판정해서 보면은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워낙에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또 판독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 유행하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진행을 잘 판독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도 황영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녹내장을 우리가 이제 찾을 때 의사가 이제 판정해서 찾는 것도 좋긴 한데 혹시나 이제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찾으면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했던 연구인데요. 해보니까 꽤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뭔가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사진을 우리보다 좀 더 이제 빨리빨리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놓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실제로 나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요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점이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커브식으로 가다 계단식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전반적인 추세를 잘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반적인 추세를 잘 알면 앞으로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건 저희가 진료실에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오카라는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인데 우리 녹내장 학교 때도 봤잖아요. 그때. 네, 최근에 오셨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인 그 선구자인데요. 그 논문을 리뷰 논문을 쓴 거 보면은 모델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더니 좀 더 검은 점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좀 더 사람마다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서 더 이제 최적화된 진행을 이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문은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료실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회사의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사마다 다 프로그램 하나마다 다 이게 특허가 걸려 있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 논문 쓰고 싶어도 장비 있는 자료 빼는 것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한계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되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드릴게요. 이 녹내장 진행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 녹내장 환자의 그 정도나
부위 그리고 사람마다 그 진행하는 패턴이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특히 검사 장비나 진행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하는 게 조금 엇갈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전 클립들 보신 거 기억하시면 뭐 어떤 시기에는 어떤 석연에서 변하고 이렇게 각각 딱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별로 이런 시기나 이 눈의 녹내장 상태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좀 각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검사나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진행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봄부터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다가 개인별 맞춤 녹내장 전략이라는 이제 제목을 걸고 1번부터 8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미처 댓글을 보기만 하고 챙기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동안에 보셨던 것도 괜찮고요. 오늘 영상도 괜찮고 영상이랑 직접 관련 없는 내용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영상이든지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내용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제안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번 기간에는 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맞아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종합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셨으니까 네네. 이제 Q&A 시간을 갖는 것으로 네, 다음에 그렇게 좀 준비 너무 양이 많으면 뭐 꼭 한 번에 하지 않고 네네. 여러 번 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 계획이니까요. 네,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셔서 여러 번 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도 사실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소통을 통해서 또 조금 정말 더 알고 싶었던 내용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드리는 것도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들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